먼저 민주당 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 정인으로 동의만 해줬으면 여기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반박 질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김소연 변호사의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 비난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혜련 간사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시다면 후보자가 깨끗하다면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종배 대표 정인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오늘 오후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 관련해 갖고 뭐 지금 사건 중이고 뭐 항고 또뭐 재항고 해가지고 모두 기각되었다.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 관련돼 갖고는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 여당 의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최측근이란 두 사람이 4월 11일 날 돈을 요구해 1억을 요구했고 그 당일날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후보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박근배 후보자가 그 측근들에게 엄중 경고하든지 캠프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박근배 후보자 그 당일날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가 지금 돈 요구가 있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실조회라든지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서 하다못해 서면 조사, 소환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예? 받았습니다. 소환 조사를 해야 돼. 그 김성호 정도로 의원님. 해야지 그런 걸다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요. 김성호 의원님. 자, 조사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요,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문재인 대통령 말씀 잘 하시대요. 실체적 진실 밝혀야 된다고, 공소시효 지나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 정인 동의해 주십시오. 진흙탕 청문회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것의 자인 아닌 것이라고 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후보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미 다 결정이 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문회에서 불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동생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지만 더 오히려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술을 할수 있는 명경의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시려는 것들이 법무법인 명경이 왜 이렇게 급성장을 갑자기 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범계 후보자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 명경의 대표 변호사죠. 명경의 대표 변호사가 충분히 나와서 할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백관사가 그런 얘기 할거 없이 정인 동의만 해주면 여기가 불러서 물어보면 될거 아니에요. 진흙탕 청문회를 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충분히 할수 있고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얘기했는데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하에서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